안녕하세요. 고소행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부 부동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한이 열한수에 이기는 방법, 열한수에 이기는 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상이 이자를 가고요. 상대방은 궁이 못 나오죠. 상 때문에. 그런 다음에 포를 이쪽으로 넘겨서 궁을 올립니다. 그 다음에 포가 이쪽으로 자리하고요. 그러면은 이제 상이 떠도 궁이 못 나오죠. 이 상자리만 찾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와서요. 자, 이렇게 아까 궁을 올려놓은 이유가 상이 요 자리 들어가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자리를 찾으면서 장군 치면은 딱 열한수에 외통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장기박부 부동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